내가 산 묻다 중에 두 번째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반품도 안 되는데. 아휴, 돈 많이 들겠다. 그냥 멀쩡한 차라는데 사줄 걸 그랬어. 뒤에 거. 아, 이거 만만치 않다. 안녕하세요, 장효석입니다. 진짜 이 뒷브레이크는 원하는 디스크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국내 재고가 없어. 선택지가 없더라고. 하나 있어, 하나. 이거 하나. 어쩔 수 없이 듣보. 와, 알뜰하게 썼다잉. 사이드가 잡히겠어? 이게 사이드 라인이야. 안 잡히겠지? 안 잡힐만 했네. 이거 갈고 나서도 주행 중에 사이드 채워. 가끔 오래된 차들은 이렇게 사이드 잡고 조금 주행을 해. 이게 계속 정지 상태에서만 잡히니까 사이드가 안 잡히는 거거든. 이렇게 부식이 되고.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사이드를 한 번씩 이렇게 채우잖아. 기계식이니까 채우면 얘가 달아. 정상적으로 달아야 브레이크가 들어. 이건 안 달잖아, 브레이크가. 문제가 그거야. 분진을 청소해야 되거든. 이제 차 뽑고 몇 번이나 청소했겠어. 근데 봐봐, 라이닝 하나도 안 달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꿀 순 없고, 이 상태에서 길을 내주려면, 그러니까 검사장에서 검사 불합격 안 맡으려면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사이드 안 들어. 사이드 밀리면 불합격인데 여기가 이게 길이 또 나야 되잖아. 제자리 상태에 서 있는 걸로는 길이 절대 안 나지. 주행하면서 사이드를 채워. 채우고 나중에 라이닝 조정을 해야 돼. 사이드 라이닝 조정. 캘리퍼는 안 바꿀 거니까. 뒤에만 하면 오전 다 보내는 거예요. 센서가 이제 여기 다 썼어. 경고등 좀 있으면 들어올 판이었어. 이야, 알뜰하게 썼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디스크 자체가, 드럼 자체가 곰보졌어. 이제는 이런 브레이크 소모품들도 이 사륙기 없다는 게 좀 서글프다. 옛날에 진짜 흔했는데 나이 들면 부품이 없어진다는 게. 자, 좌우 있나 한번 보고. 아니, 거기만 바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캘리퍼 금속이 닿는 면에 그리스를 발라주고 이게 안 마르거든. 미세한 철판과의 떨림을 없애는 거야. 이제 패드에 바르는 그 소음 방지제가 있고, 이거는 이제 패드 바깥쪽에 바르는 소음 방지제예요. 아, 안쪽에 바르는 것도 있어요? 안쪽에 바르는 것도 있어. 아... 가끔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바깥쪽에 바르는 걸 안쪽에 바른다고 막 잘 그러고 있는데, 이게 바깥쪽에 바르는 게 있고 안쪽에 바르는 게 있어. 안 발라도 되고, 원래는 안 발라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워낙 유럽 차들이 소음이 나니까 그래서 발라주는 거고. 실제로 예전에는 이 패드를 구입하면 그 소음방지 그리스가 따로 들어있는 패드들도 있었어. 아, 요즘에는 많이 안 들어있어. 요즘에는 안 들어있더라고. 요즘에 소리 나는 게 옛날보다는 좀 적어졌어. 이 바디 때만 해도 소리 나는 게 되게 많았거든. 이게 이제 일반 그리스를 발라도 돼. 되는데 일반 그리스는 말라버리지. 말라버리니까 효과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내열 그리스를 바르는 이유가 그거야. 이게 소음 방지의 역할이 뭐 그리스가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야, 그리스. 6P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지. 됐어. 그걸 어떻게 그렇게 껴? 응? 이런 이씨, 이걸 여기다 껴야지. 벨트 안 봤어?
이거 왜 이렇게 바랐겠어? 뭐 하고 있냐 얘네. 자. 아. 이러고서에다 껴야지. 난 지금 자식 이거지. 어디 가서 내가 아빠라고 하지 마라. 손절이다. 분명히 요거 못 낄 거야 아마. 철판 꼈어? 아, 핀. 요 힘 안 받는데? 여긴가?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잘 꼈어. 다 이거 처음에 못 끼던데. 한 번 더 칠해야 돼. 말리고. 두껍게 칠하면 안 돼. 슬쩍슬쩍 뿌리고, 마른 다음에, 이런 데 좀 덜 뿌렸는데? 어느 정도는 뿌려줘야지. 다음 칠이 붙지. 자, 이제 뒤쪽은 다 끝났으니까, 앞에. 원래는 얼른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링크 때문에 되게 늦어졌어요. 해? 해? 뭐 풀었는데 그래? 캘리퍼. 브레이크 호스 빼야 돼. 여기 선은 이게 센서가 없잖아 이거. 네. 센서가 없어서 캔슬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여기서 잘라 끝부분에서. 아, 잘라서 선 두 가닥을 쇼트 시키면 아, 경고등 안 들어와. 들어있는 걸로 인식되니까. 야, 만들고 나면 볼만하겠다. 기대감이 아주 높아. 왜? 안 빠지고. 뭐가? 캘리퍼. 그 뒤에 육각 풀었어? 네. 당연히 안 빠지지. 패드가 잡고 있는데. 패드를 잡혀야지. 그럼 얘는 지금 안에서 살짝 잡고 있지. 이래야 얘가 이제 꼼짝꼼짝하고. 자격증 시험 볼 때 이거 안 했어? 어. 걔는 이미 후벌이었어가지고. 자격증 시험 개판이구나. 실무에 쓸모가 없구나. 자, 이게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그시 힘주고 있으면. 아, 피스톤을 누르는 거. 어, 피스톤이 올라가, 이 오일이 올라가면서 피스톤이 밀리는 거야. 얘 봐봐. 뺄 때 보면 항상 얘 같이 나오잖아. 아, 그래. 뒤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껴있단 말이야. 디스크가 완전히 다 돼가지고. 이거 뗄 때도 무조건 힘으로 떼는 게 아니라 한쪽을 위에서 당겨. 땡기고 안전하시나야 돼. 디스크를 끼기 전에 샥을 뺄 거야. 타이로드도 바꿀래. 타이로드 왜? 저기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타이로드가 아니라 스웨이버 링크. 아, 타이로드는 이거고. 아, 자격증을 돈 주고 딴 거 아니야? 와우, 얘는 잘 내려온다. 얘는 샥이 갈기가 쉽네. 239가 갈기가 힘든데. 다 사갔어. 이런 거 뭐 다 샀고. 아, 이것 때문에 링크가 같이 있는 거구나. 링크 길이가 짧아지는구나. 샥 길이가 달라지니까 요 위치가 달라지고. 그래서 스웨이버 링크가 따로 있는 거야. 순정해서 와샤를 빼자. 됐어. 날아갈까봐. 턱 날아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은퇴야. 맞으면 은퇴야. 어우, 이것도 다 됐네. 풀리는 게 더 힘들어. 야, 휴가 내려가는 거 봐. 다 죽었어. 쫄지 마. 이젠 안 쫄아도 돼. 이거 뭐? 이게 코일로 본 거. 이게 무슨 일을 해? 그치? 안 흘러가지고. 응. 더 한참 놀러야 되는데. 됐어. 겁난다잉.
봐봐. 이 볼트가 이렇게 넓잖아. 네. 넓은 이유가 뭐냐면 캠바를 조종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있으면 캠바 조종이 안 돼. 아, 그래서 캠바를 조절하려면 이 동그라미를 빼면 이게 이만큼이 움직여. 아. 뿅. 잘 만들지 않았냐? 18. 조이는 거야. 조이는 게 올리는 거야. 맞지? 스프링이 저렇게 돌아서 헷갈리네. 그러니까 스프링이 저렇게 돌아버리니까 세상 헷갈리네. 내려오는 거 같은데. 저 위에 스프링은 뭐 하는 거야? 서징. 스프링 서징 잡으려고. 아. 쉐이바 링크까지 3cm. 자, 이제 브레이크. 임팩으로 쳐치자. 자, 이제 캘리퍼를 가져와 봐. 캘리퍼 좌우 당연히 있지. 내가 캘리퍼 좌우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줬었는데. 반대쪽에 스티커 있어. 아, 스티커가 없으면 어떻게 구분해? 그러면 그럼 어떻게? 자, 이쪽에 끼면 이렇게 되지. 저쪽에 끼면 이렇게 되지. 에어백이. 아, 에어는 어디로 가? 위로 가야지. 그래, 에어백이가 위로 있어야지 방향이지. 캘리퍼는 좌우 방향을 볼 필요도 없어. 이 블리딩이 위로 올라가게 조립하면 돼. 아래로 내려가면 에어가 안 빠져. 오케이? 내가 영상에서 설명했었는데. 구독은 했나? 원래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브레이크 호스, 플렉시블 호스까지 바꾸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오늘은 호스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아빠. 응? 이거 각도 넣어주고 껴야 돼. 호스 짧아가지고. 야, 휠 옵셋이 될까? 쓸쓸하게 잡고 맞을 것 같아. 우와. 야. 우와, 진짜 쓸쓸하게 딱 맞는다. 지금 허브 꽉 껴주면 맞겠다. 딱 맞는다. 와. 와. 밸런스나 안 건드릴 수 있으면 돼. 됐어, 빼. 솔직히 폼 때문에 다는 거 아니야? 이거 브레이크 성능이 아니라. 죽인다. 굿 초이스. 연장을 한번 싹 정리를 하자. 넌 하고 있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작업을 내가 혼자 하면 나 이렇게 작업 안 하거든. 나 하나 쓰고 하나 놓고 하거든. 이러면 일이 안 돼. 그렇게 힘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그시미 이래야 돼. 어차피 다 바꿀 거잖아. 캘리퍼 쩔었나 보다. 야, 안 움직여. 지금 이러면 벌써 제껴졌어야 되는데. 와, 이 새끼.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다 바꿀 거라. 아, 바보. 아, 당연히 안 밀리지. 다시 잡아. 잘 잡히네. 어? 잘 잡혀. 뭐야?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 꽉 안 조였구나. 다시 줘요. 그냥. 항상 이거 풀 때 머리랑 조심해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풀어 천천히. 올려. 쭉 올려. 얘는 완전히 힘이 없네.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8mm. 뒷면은 안 보이는 쪽에서 잠그는 거라. 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잠시만요. 원래 처음에 차 가져왔을 때 브레이크 오일을 제일 먼저 교환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브레이크를 수리를 싹 하고 나서 교환을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두 번 교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브레이크 오일 색깔 봐봐 이거. 이 슬러지랑 장난 아니다 진짜. 그치? 일단은 석션기. 슬러지들이 엄청나지 뭐. 이제는 다 빨렸고 새 오일. 여기가 오일이 기본적으로 좀 깨끗해져야 장비에서 신유가 들어가도 깨끗해지지. 차 뜨고. 야, 브레이크 오일 새카만 가 봐 이거. 엔진 오일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지금 여기서 신유 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기서 신유 밀잖아. X자 형태로 앞 좌측, 뒤 우측, 그리고 앞 우측, 뒤 좌측,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 따로 가동돼 가지고 어느 한쪽이 터져도 나머지 X자로는 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텐덤으로 만들어놨어. 브레이크 텐덤 마스터 실린더라 그러거든. 나오는 색깔 봐봐. 이게 점점 맑아지지. 깨끗해졌다. 그래도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괜찮지? 응. 필요 없는 것들 주변 정리 좀 하자. 집 가야지. 왜? 약속 있어가지고. 난 네 차 만드느라고 지금 뺑이 치고 지금 땀이 막 쩔었는데 혼자 간다고? 가. 가라. 원래 어제 하려고 그랬지. 저 먼저 갈게요. 이따 가. 세수 나. 아, 집에 가서 신 씻고 나올 거지? 신고 옷 갈아입고 가야 돼. 술 먹으러 가냐? 응. 좋겠다. 술 먹을 친구도 있고. 쉬운 전은 내 몫이구나. 타이어 장착하는 것도 내 몫이고. 무거운 건데 그냥 멀쩡한 차라는데 사줄 걸 그랬어. 오일을 다 뺐으니 에어가 차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각 체결 부위들의 브레이크 오일이 누설되는지를 마지막 더블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운행 중에 어떤 다른 문제가 안 생기죠. 됐어. 일단 휠 달립시다. 휠 달기 전에 이거 하나쯤은 붙여줘야. 짜자잔. 이거지. 디스크 살 안 닿잖아. 꽉 맞아. 꽉. 손가락 하나가 안 들어가. 여기에도. 야. 이래야 폼 나지. 이번
이번엔 휠캡이 알리산이 아니에요. 알리산 써보니까 1년이면 가더라고. 아, 뒤에 브레이크가 앞에 보다가 뒤에 보니까 빈약해 보이네. BMW 같아졌잖아 이제. 심각하지? 와우. 진짜 이건 안 아깝지 않아? 와, 이거 하나로 차가 확 살아나지 않아? 아,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 오늘 작업한 것 중에서. 그릴도 주문했어. 이제 오늘 작업은 아주 잔잔바리 몇까지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얼라이먼트 보러 가야 돼요. 근데 보러 가면서 브레이크 길도 좀 내고, 브레이크 길이 나면 차고 레벨 다시 한번 봐서 차고 조정 다시 한번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얼라이먼트 보는 대로 먼저 지금 출발해 볼게요. 확실히 단단하구나. 단단해. 아, 오늘 힘들다. 오, 이제 차가 돌덩이 같은 느낌이다. 와, 브레이크 엄청 안 되는구나. 브레이크 길이 좀 나야 되겠는데? 뒤에가 로드가 길이가 안 맞으니까 왼쪽으로 엄청 쏠리네. 와, 근데 이 딱딱한 데 넘는 게 부드러워. 246 프로젝트는 계속될 거예요. 멀쩡한 차라는데 사줄 걸 그랬어.